2020년 8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개설 후 구독자 1000명 달성에 대한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시작한 마닐라 서울 TV가 지난주 14일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필리핀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리테 대통령은 17일 밤 다바오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메트로 마닐라와 블라칸, 까비떼, 라구나 및 리잘주에 대해 8월 31일까지 GCQ로 검역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로코 대변인은 거의 모든 산업이 재개될 수 있고 50% 내 식당 내 식사가 가능하고 미용실, 인터넷 카페 등이 수용인원 30% 내에서 재개할 수 있으나 체육관은 영업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백신은 공짜가 아니라며 시진핑이나 푸틴에게 신용으로 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일터에 복귀하는 데 있어 무증상자는 PCR 검사나 항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국민들은 매일 마약 관련 단속하고 체포하고 죽는 것을 보고 있다며 마약 관련해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나에게 있어 필리폰은 필리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월요일 밤 연설에서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에 갔다 왔다는 소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여행할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해외 여행에 대한 소문을 부인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다바오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봉고 상원의원과 함께 있는 영상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에 일정을 밝히지 않고 가족과 함께 홍콩을 두 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휴식으로, 2019년 2월에는 막내딸이 요청한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2주째 다바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어제 3,314명에서 4,836명으로 다시 5,000명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필리핀의 총 확진자는 16만 9,213명으로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 2,959명으로 어제보다 1,000명 증가했습니다. 라구나 321명, 까비떼 220명, 리잘 185명, 블라칸 145명으로 수도권과 수도권 인근 발병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어제 91곳에서 7곳이 감소한 84곳이었습니다. 최근 14일 내 발생자 중 수도권에서 2,592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인근인 칼라바라존에서 715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14일 내 발생자는 어제 2,854명에 이어 오늘은 4,223명으로 어제보다 1,369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7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2,68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8월에 발생했으며 수도권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182명이 회복을 하여 총 회복자는 11만 2,861명으로 회복률은 66.6%입니다. 오늘까지 검사를 받은 인원은 195만 6,496명으로 어제보다 3만 5,289명이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가 인증한 실험실은 PCR 검사소가 82개, 젠 엑스퍼트 실험실 27곳으로 총 실험실이 어제보다 한 곳 증가한 109개였습니다. 나이아 국제공항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지난 17일 필리핀의 입국자는 항공으로만 2,583명이 입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5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695명이 양성 확진을 받아 전체 확진자는 13,7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전체 확진자 중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필리핀 국민들의 확진자 비율이 20%를 차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제약사 캔시노가 중국 군사 의학 과학원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았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1일 중국 당국이 자국 백신 개발 업체 캔시노의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처음으로 발명 특허를 내줬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캔시노는 현재 중국 군사 의학 과학원과 공동으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 개발을 하고 있으며 임상 2상 시험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며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적십자사는 필리핀 총 검사 수의 25%에 해당하는 매일 만에서 만 2천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30일 이후 15,700건 이상의 양성 확인 사례 중 최소 3분의 1은 양성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십자사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에게는 직접 알리지만 양성인 사람은 직접 알리지 않고 보건부에 전송하여 양성 환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든 적십자사 총재는 보건부 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환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보건부는 아직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궁은 필리핀 적십자사가 필리핀 건강보험공사로부터 7억 페소 이상의 미지급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믿고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적십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중단하면 필리핀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든 상원의원이며 적십자사 총재는 필리핀 건강보험공사가 인도주의 단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PLS 회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든은 의료진에게 지급할 충분한 검사 키트와 자금이 없으면 적십자사가 운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8월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부상을 당한 20명의 해외 근로자를 포함해 최소 386명의 해외 필리핀 근로자가 17일 레바논에서 송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송환된 OFW들은 나이아 국제공항 터미널 3에서 록신 외교부 장관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록신 장관은 이번 송환에는 폭발로 인해 사망한 4명의 필리핀 유해를 포함 카타르 항공의 전세기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19일부터 GCQ 검역으로 한 단계 하향하면서 MIT3 관계자는 19일 오전 5시 30분에 노스 에베뉴에서 첫 전동차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기차는 노스 에베뉴에서 오후 9시 10분에 출발하며 타프터 에베뉴에서는 10시 11분에 출발합니다. LRT 1호선, LRT 2호선과 필리핀 국철도 19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MIT3, LRT1, LRT2, PNR은 대중들에게 안면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주지시키며 안면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열차에 탑승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MMDA는 19일부터 메트로 마닐라가 GCQ로 검역이 완화되어도 당분간 차량 오브제에 대한 운영은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MDA는 많은 시민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 넘버 코딩에 대한 추가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카티시는 19일부터 수정된 넘버 코딩제를 실시합니다. 단 2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넘버 코딩이 면제됩니다. 아콜로드 시의 인권운동가인 39세의 알베레즈가 17일 오후 8시경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알바레즈는 인권침해에 대한 캠페인의 리더로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거의 2년간 구금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올해 3월 4일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알바레즈는 살해 위협에 시달렸으며 그녀의 사망 배후에는 주 정부군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바레즈 인권운동가의 사망은 두테르테 행정부에서 살해된 13번째 인권운동가입니다. 필리핀 은퇴청은 8월 19일부터 실시되는 GCQ 검역에 따라 8월 20일부터 은퇴청 본부에 대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 규정에 따라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이 필수입니다. 필리핀 교육부가 개학을 8월 24일에서 10월 5일로 연기하면서 수업일수 조정에 따른 하루 수업시간이 약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교육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칠란 상원의원은 수업시간 증가는 유행병 한가운데 있는 학생과 가족에게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원의원은 온라인 수업이 연장될 경우 학생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은 눈과 마음에도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집중학습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까비테 주가 주거지역의 90%를 커버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까비테 호빅 리물라 주지사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육 요건을 활용하기 위해 아이디 번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경제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면 인터넷 인프라 연구, 연결, 온라인 소매 및 지식 생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이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중부지방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3분께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은 필리핀 중부 마스바테주 까타인간시에서 서남쪽 5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으며 진원의 깊이는 1km로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세부시에서도 8시 8분에 감지되었으며 세부성과 비사야의 다른 지방에서도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으며 실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달 화산에서 수증기가 발생했습니다. 남서쪽으로 20m 이상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오후 들면서 잠잠해졌습니다. 필리핀 지질 화산 연구소는 지난 24시간 동안 24건의 지진이 감지되었으며 1단계 경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증기 폭발, 화산, 지진 및 화산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246명이 증가했으며 14일부터 세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일간의 확진자는 총 9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입국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의 인기 관광지 중 한 곳인 민도로의 푸에르토 갈렐라가 여행을 재개하기 위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리엔탈 민도로 관광 담당자는 관광객을 위한 사전 예약 및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8월 19일과 20일에 바탕카스 지방에서 첫 번째 관광객들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지난 3월 섬 폐쇄 이후 첫 번째 관광객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바이러스 검사가 요구되며 주류는 판매가 금지되고 오후 10시까지만 이동이 허용됩니다. 관광객들은 섬에 도착하면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차량만 이용하여 명소와 해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관광부는 약 40개의 관광시설에 운영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했지만 20곳만 재개장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19일부터 수도권과 인근 4개 주에 대한 검역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수도권 및 인근 주변의 골프장이 재개장됩니다. 메트로 마닐라는 7월부터 GCQ로 검역이 일부 완화되면서 골프장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지난 8월 4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인해 M20Q로 검역이 강화되면서 골프장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올해 6월 필리핀 해외 송금이 지난해 25억 4,500만 달러에서 7.6% 증가해 27억 3,7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멈추었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송금액의 증가는 육상 근로자의 송금액이 21억 6,400만 달러로 14.2%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하지만 해상 근로자의 송금액은 5억 5,100만 달러로 13.1%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의 상반기 송금액은 6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은 송금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송금액의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687페소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5원 09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41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동남쪽 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내일에는 필리핀 남부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필리핀 전역에 비,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외출할 때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2분, 일몰은 6시 18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